안녕하세요. 이렇게 오랜만에 한국말로 비디오를 찍어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잡은 이유는 한국에서 내가 정말 중요시 여기는 카드들을 어떻게 PSA랑 등급을 할 수 있는지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잡았고요. 이제 튜토리얼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 더 질문이 있으시면 코멘트 섹션에 내주셔도 되고 또 제가 이렇게 드리는 정보가 유용한 정보가 됐다면 꼭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그레이딩을 할 카드들은 조금 다양하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여기 피트 샘퍼스라는 아이코닉한 테니스 선수였죠. 홀로페이머고 이번에 탑스에서 처음으로 탑스크롬 테니스를 이렇게 발표해서 거기서 나온 오토카드입니다. 이거는 25장 한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또 저희 이제 대한민국 야구선수 김하성 선수 카드입니다. 이거는 오토인데 제가 이거를 그냥 이베이에서 한 1, 2년 정도 전에 샀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근데 이렇게 탑스 스티커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걸로 봐서는 리뎀션이나 아니면 탑스에서 바로 이렇게 나온 걸로 보입니다. 이거는 뭐 넘버는 없고요. 그냥 김하성 선수 오토기 때문에 또 오토 카드로 그레이드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그 일본 포켓몬 최근에 이제 릴리스된 최근도 아니죠. 이제 몇 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V-Star Universe라는 그 셋에서 나온 카드인데요. 확실히 무슨 카드인지 모르겠는데 예뻐 보여서 우선은 제가 이 가격 밸류를 보고 이건 그레이드를 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카드는 좀 스페셜한 카드인데 이거는 그 김승규 골키퍼의 카드입니다. 이거는 특별한 게 이제 네뷸라라는 패럴이어서 이렇게 뒤에 보시면 101가 한 장밖에 없는 정말 좋은 카드인데요. 김승규 선수는 아직 해외에 많이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카드는 아닙니다. 근데 저에게는 너무 뜻깊은 카드이고 또이 선수가 잘할수 있게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한번 등급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도 등급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PSA에서 그레이딩을 할 때는 총네 가지를 봅니다. 전반적으로 우선은 surface, 여기 표면이나 뒷면, 앞뒤 다 그레이딩 하고요. 여기에 이런 뭐 scratch나 아니면 어떻게 좀 데미지가 있나 그런 거를 보고 또두 번째로 보는 거는 여기 edge, 여기 이렇게 사각이 맞는 그 부분에 좀 문제가 되는 카드들이 있죠. 뭐 이게 접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잘려 있을 수도 있고 잘못 잘려 있을 수도 있고 공장에서 나올 때부터 그래서 그것도 보고 또세 번째로 보는 게 이제 코너. 여기 코너들이 좀 데미지가 되기가 되게 쉬워요. 아무래도 이 카드들이 되게 얇고 또 이렇게 팩에서 나오거나 그렇게 할때 이거를 정말 이게 퍼펙트 하기가 좀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좀 많이 점수들이 많이 깎이는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또 중요시 여기는 거는 센터링. 그러니까 이게 얼만큼 이 중심으로 다 이렇게 모여있나 이렇게 양옆으로 그리고 또 위아래로 얼만큼 이 카드가 잘 잘라졌나 이제 그렇게 봐야겠죠. 또잘 프린팅이 됐나 그것도 이제 센터링은 앞뒤 다 봅니다. 그래서 그네 가지 이제 centering, edge, corner, surface 그렇게 네 가지를 표면적으로 봐서 이 카드에게 점수를 주는 거죠. 10점 만점에 10점을 받는 카드들도 당연히 있고 또 9점, 8점, 8.5, 7, 7.5, 6 이렇게 점점 등급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뭐 자세하게 이 카드가 왜 9를 받았다, 8을 받았다 그런 설명은 받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카드를 좀 하시는 분들은 알수 있으실 거예요. 네, 저는 카드 이렇게 보는 눈이 너무 좋지 않아서 저는 거의 그냥 예상할 때뭐 8이나 9 나오겠지 하고 10이 나오면 그렇게 만족을 합니다. 네, 이제 그 설명이 끝났으니까 이넷 카드들을 이제 서밋을 할 건데 제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선은 PSA 웹사이트로 가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psacard.com에 들어간 다음에 만약에 어카운트가 없으시면 어카운트를 만드셔야 됩니다. 우선은 저는 어카운트가 벌써 있기 때문에 벌써 로그인이 돼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서미션을 시작을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서미션을 시작해도 되기는 합니다. 아무튼 이제 서미션을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이게 영어이기 때문에 뭐좀 울렁증이 있으시거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정말 심플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크게 큰 그거는 없겠지만 그래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브미션을 시작하고요. 스타트를 누르고 새로운 서브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다음에 우선 저는 이번에 할 거는 다 트레이딩 카드이기 때문에 다 다른 점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오픈되지 않은 팩을 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점점 가치가 올라가다 보니 아예 오픈이 되지 않은 팩을 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티켓 예를 들어 BTS의 첫 콘서트 단독 콘서트 티켓이라든지 아니면 메시의 첫그 데뷔 티켓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티켓들이 있는데 그것도 그레이딩을 할수 있고 또 펑코팝 이건 이제 이런 피겨 같은 거 이렇게 박스에 들어있는 그거 자체를 이렇게 그레이딩을 하는 또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오늘은 트레이딩 카드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넥스트를 누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레이딩이 있고 리뷰가 있고 크로스오버 리홀더 쉽게 얘기하자면 그레이딩은 등급 리뷰는 리뷰. 예를 들어 카드가 벌써 등급이 돼 있는데 리뷰를 좀 해달라. 이게 정말 이 등급이 맞는 건지. 그러니까 일종의 의견을 이제 부탁하는, 소견을 부탁하는 그런 거고요. 크로스오버는 이제 PS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 만든 슬랩 안에 들어있는 거를 이제 이거를 오픈을 해서 그레이딩을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크로스오버라고 하고 리홀더는 예를 들어 뭐그 슬랩 자체 겉에 뭐 이런 좀 데미지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레이블이 좀 오래됐거나 그러니까 10년 전에 그레이딩이 됐었던 거라든지 아니면 15년 전에 그레이딩이 됐었으면 그걸 다시 리홀더 그러니까 새로운 슬랩으로 넣어주세요. 그래서 가격 차이가 좀 있는데 훨씬 더 싸겠죠. 그레이딩 하는 것보다는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서미션 타입이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그레이딩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레이딩을 누를 거고요. 첫 번째 카드로는 이제 이 테니스 피트 샘프러스 이거는 이제 여기서도 여러 가지 그 방법을 택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여기는 이제 오토가 없으니까 그냥 카드만 그레이드 해달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여기 듀얼 서비스 노 그레이트 카드 or 오토그래프는 이거는 그러니까 숫자적인 등급을 주지 말고 그냥 이 카드가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정직된 카드다. 그럴 상황들이 또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카드가 정말 이건 PSA 5도 5도 못 받겠다. 이게 딱뭐 엄청난 데미지가 있어서 근데 이 카드를 그레이딩을 받고 싶다. 그랬을 때 어텐틱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아니면 그 어떤 선수한테 직접 뭐 경기장을 가서 직접 사인을 받았으면 그게 이제 펜으로 우리가 카드에 이제 그림을 그린 거랑 똑같잖아요. 이제 그 선수가 한 거지만 근데 이 카드 자체는 진짜이기 때문에 이걸 어센틱으로 해달라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여기는 듀얼 서비스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경우인데 오토가 있는 카드인데 오토는 그레이드를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게 조금 약하잖아요. 오토가 그래서 오토가 10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10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그냥 카드만 그레이드 해주세요. 그렇게 되는 거죠. 오토는 그냥 이분이 진짜 친필 사인한 게 맞습니다. 그렇게만 해달라고 하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죠. 또네 번째 여기 듀얼 서비스 오토 그레이드 올리 이거는 이제 완전 반대죠. 카드는 컨디션이 좋지 않으니까 그레이드 하지 말고 이제 사인만 그레이드를 해달라고 하는 거고 또 마지막 이제 이거는 두개다 사인 이제 등급을 해주세요. 카드도 또 오토도 이렇게 등급을 해주세요 하는 건데 저는 두개다할 겁니다. 오토가 9가 나와도 솔직히 오토는 오토기 때문에 그냥 알고 싶고 그리고 좀 그냥 오토입니다. 이건 누가 몰라요, 그죠? 그래서 그냥 저는 오토랑 카드랑 둘다 등급을 할 겁니다.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차이인데 여기를 보시면 카드 자체는 지금 되게 위아래 샘플링은 좀 많이 안 좋아요. 여기 남는 갭이 여기 위에 있는 갭보다 작죠? 그래서 이거 카드 자체도 이거는 뭐 8, 9 이렇게 나올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제가 직접 뽑은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데미지는 있을 것 같지 않고 뭐 자세히는 안 봤지만 그래서 이거는 그레이드를 카드와 오토를 둘다 그레이딩 하는 걸로 우선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넥스트를 누르고요.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카드가 두 장이 이렇게 있는데요. 오토랑 그 카드를 둘다 그레이드 하려고 하는 거 이거는 두개 같이 할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 와서 이제 그 그레이딩 서비스를 이제 택해야 되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카드가 등급이 7, 8 정도 이렇게 그때를 보는데 이제 카드 이제 밸류가 어떻게 되냐 그게 이제 제일 관건이죠. 그래서 이 카드 밸류를 볼때 저는 여기 카드레더라는 앱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베이보다 좋은 게 이제 여러 플랫폼에서 팔린 그 레코드들이 있어서 조금 더 다양하게 볼 수 있어서 저는 여기를 먼저 간 후에 이베이를 서치해 보는데요. 이제 카드 밸류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최근에 팔린 것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드는 이제 2021년도 탑스 크롬 피트 샘프라스 오토죠.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보니 지금 6월 9일 날 이거는 이제 50장 한 장이고 이것도 50장 한 장인데 350불에 217불.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네요. 한 달 사이에 217불인데 그러면 오렌지는 얼마냐? 오렌지는 이게 지금 한 400불에서 500불 갈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선은 500불 미만일 것 같아서 우선은 밸류 플러스로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꼭 그 카드 밸류만 보고 보내는 게 아니라 또 얼만큼 빨리 받고 싶냐에 따라서 서미션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지금 레귤러로 할까 밸류 플러스로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밸류 플러스는 20일 안에 그레이딩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에스티메이시긴 하지만 그리고 레귤러는 10일이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차이가 10일이니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고 제가 뭐 이걸 당장 팔 거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밸류로만 봤을 때는 500불 이하에 넣어도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밸류 플러스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니키마성 선수 카드는 500불 미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그래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2021년도 톱스 파이너스트 하성 김 오토인데요. 팔린 게 있네요. 이거 보세요. 7월 8일 날 32불로 팔렸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싼데요. 그러면 솔직히 이 김하성 선수 카드는 여기 밸류 그냥 밸류 플러스 말고 밸류 여기 500불 미만 35불짜리로 가도 되긴 합니다. 왜냐면 근데 저는 그냥 밸류 플러스로 할 겁니다. 왜냐면 밸류는 여기 25불에 40불 차이지만 65일이 걸립니다. 거의 3배 이상이 걸리는 거죠. 그러면 65일이면 진짜 이건 또 이게 비즈니스 데이이기 때문에 2-3개월 더 걸린다는 겁니다. 뭐 그럴 바에는 그냥 조금 더 돈 주고 밸류 플러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실 때 여기는 25불이랑 40불이라고 써있는데 왜 여기는 35불이랑 55불이라고 써있어요? 그러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거는 여기 오토까지 그레이드를 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냥 나중에 요 카드를 할 때 보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이제 25불, 40불 그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두 카드 다 이제 밸류 플러스로 하기로 했으니 넥스트를 누르고요. 이제 여기다가 타이핑을 치시면 됩니다. 2021년 탑스 크롬 테니스 이제 카드 넘버가 여기 뒤에 주로 있는데요. 요거를 치시면 조금 더 빨리 설치가 될 수 있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해서 안 나오네요. 피트 샘프라스 포토그래프 한번 이렇게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네요. 오렌지 슈퍼 팩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오는데 여기서 오렌지를 눌러서 Declare Value 뭐 한 저희가 450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그렇게 보고 이제 여기는 이제 오토가 있기 때문에 사이너를 쳐야 돼요. 피스 앰프러스라고 치고 여기 테니스 나오죠. 애들 합니다. 그리고 Save. 그럼 여기 이제 하나 라인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카드 여기 김하성 카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2021년 Tops Finest. 이제 이거는 카드가 FAHK 주로 오토 카드는 잘 이게 퍼퓰레이션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한번 이렇게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오네요. 블루, 레드, 그린, 오렌지 아니고요. 그냥 저희는 레귤러 오토이기 때문에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HK 화성 킴 이게 하가 왜 HA가 이렇게 대문자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밸류는 저희가 얼마라고 했었죠? 다시 한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2불이었죠? 35불이라고 저희가 그냥 이렇게 올려서 쓰고
여기도 이제 하성 킴이 사인을 했다 얘들을 하시고요. 세이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뭐 코멘트 같은 게 달게 있으면 다셔도 되는데 뭐 주로 저는 달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크게 코멘트 할 게 없어서 이렇게 하신 후에 이제 넥스트를 누르고 이제 리턴 쉬핑 이거를 다시 한국으로 받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PSA 볼트에다가 되게 안전한 곳에 그냥 냅두고 언제든지 팔고 싶으면 거기서 이제 여기로 보내주세요. 뭐 예를 들어 뭐 다른 분한테 그냥 개인적으로 팔았다 그러면 여기로 보내주세요 하면 보내주시고 또 아니면은 골든이랑 이게 또 커넥션이 돼 있기 때문에 골든에 팔고 싶다 그러면 그냥 그 웹사이트 가서 골든으로 파세요 이렇게 누르기만 하면 돼서 저는 우선은 이 카드들을 볼트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볼트로 하면 좋은 게 쉬핑피가 없어요. 네, 바로 그냥 PSA에서 그레이드해서 바로 볼트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카드 정보를 넣을게요. 그리고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이 크레딧 카드 차지는 그레이딩이 되면 차지가 됩니다. 지금 바로 차지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만약에 카드가 뭐 거기 도착을 안 했다든지 아니면 마음이 바뀌셨다든지 그러면 그래서 안 보내면 크레딧 카드가 차지가 되지 않습니다. 네, 이제 카드 정보를 넣었고요. 이제 인터내셔널 쉬핑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해외에 있다 보니 뭐 이런 폴리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세관이라든지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내야 된다는 근데 저는 이제 볼트로 보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체크는 해줘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으니까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퍼메이션 이제 페이지가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밸류 플러스 커스터머 넘버 뭐 차지 어마운트 이제 55불 한 장당 55불씩 해서 카드 두 장 이제 이름 다 맞는지 보고 그리고 여기 이제 또 볼트 오더냐 예스가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이 두 카드들은 등급이 주어진 다음에 볼트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위에 TNC Terms and Condition 다 읽었는지 보고 저는 이걸 많이 해서 이제 다시 읽지는 않는데 꼭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입니다. 이제 되신 거예요. 이제 컴플릿이 됐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30일 동안 유효하기 때문에 그 안에 카드를 보내야 됩니다. 만약에 그 후에 보내시면은 다시 이걸 다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빨리빨리 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인스트럭션이 있는데 카드를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또 패키징 그 박스 자체를 어떻게 패키징 하는지 또 TNC 여기에 동의하는지 또 동의를 한 후에 이제 이 프린트를 해가지고 이거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선 프린트를 하겠습니다. 네, 방금 이렇게 프린트가 나왔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서미션 폼이 있고 이제 PSA를 보내는 게 이렇게 위에 PSA 커피라고 나와 있고요. 이걸 PSA 이제 보내야 되는 거죠. 이제 아이템 리스트도 있고 또 이제 커스터머 커피 이거는 이제 본인이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내가 언제 얼만큼 보냈는지 이걸 잘 가지고 계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보내면 되는데 중요한 게 이제 제가 이제 카드를 어떻게 패키징 하는지는 또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카드를 꼭 차례로 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테니스 카드를 먼저 입력을 했으니까 테니스 카드를 위해 그리고 그 뒤에 김하성 씨를 이렇게 해야 되지 또 카드가 이렇게 많이 서미션 될 수가 있잖아요. 그때 막 이렇게 뒤죽박죽하면 이 그레이딩이 늦어지고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차례대로 쓰신 대로 이렇게 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카드 두 장들은 우선은 옆에다가 냅두고 나머지 두 카드들을 빨리 하고 이제 패키징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머지 두 카드들은 오토가 없고 다른 그레이딩 서비스로 할 것이기 때문에 다시 서미션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 Click here to start another submission이라는 게 있죠. 여기를 누르시고 이제 또 뉴 서미션을 시작하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빨리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두 장, 이 포켓몬 일본 포켓몬이랑 이 김승규 선수 카드 다 이제 입력이 됐고요. 이것도 이제 프린트를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프린트들을 다 했고 이제 카드들을 어떻게 준비를 해서 보내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봤을 때 우선은 카드들을 여기 다 모으고 저희는 등급을 지금 두 개 다른 서미션을 해놨기 때문에 요 카드들 하나, 요거 이렇게 아까 전에 보였던 것처럼 요거 두 개 같이 오토 있는 거 같이 그러고 이제 여기 오토들이 없었던 카드들 두 개 이렇게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카드들은 여기에 있는 이런 탑로더에 보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디다 넣어야 되냐면 이런 카드 세이버라는 조금 더 이렇게 그러니까 빼기가 쉬운 여기에다가 넣어야지 됩니다. 이거는 인스트럭션을 제가 또 링크에 붙일 텐데 이런 슬리브에다가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피트 샘플스를 꺼내고요. 꺼낼 때도 조심히. 어떤 분들은 이거를 뭐 꺼내서 닦아라 뭐 뉴 슬리브에 해라 뭐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저는 뭐 귀찮은 것도 있고 또 그렇게 해서 뭐 그렇게 큰 차이점이 있겠나 싶어서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줌이 잘 될지 모르겠는데 카드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런 카드들은 정말 팩에서 바로 나온 거라 뭐 제가 더 할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고 이제 센터링이 좀 안 좋다는 거 뭐 그렇게 큰 스크래치들은 보이지 않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튼 제가 정말 너무 좋아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그냥 그레이딩을 맡겨봅니다. 여기 샘플씨 머리 위에 약간 요거 있는 거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라 어쩔 수 없고 뭐 오토도 솔직히 그렇게 클린하진 않은 것 같은데 뭐 그래도 한번 맡겨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기 탑로더에 넣어서 여기 카드 세이버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문 있으시거나 제가 이런 걸 어디서 사는지 그런 거 질문 있으시면 코멘트 달아주시면 제가 답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선은 첫 번째 장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옷도 이제 김하성 씨 이거 이제 카드를 오픈을 해야 됩니다. 칼 있으면 칼 사용하셔도 되고 지금 저는 옆에 칼이 없기 때문에 네 우선 카드가 잘 카드는 잘리지 않게 조심히 해야 되고요. 이제 카드를 처음으로 이걸 열어봅니다. 오, 카드가 전반적으로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뭐 여기 한번 또 슬리브를 빼볼게요. 뭐 지문 이런 것도 민감하신 분들이 있는데 뭐 저는 그렇게 민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또 겉에 보면은 조금 스크래치들이 이제 서피스 같은 게 조금 그런 게 있죠. 뭐 닦아도 이게 뭐 안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조금 약간 딤플이라고 하는데 딤플 같은 게 있어서 그래서 한번 이렇게 또 준비를 해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탑 로드를 빼고 이런 카드 세이버 슬리브에 좀 더 얇고요. 이렇게 조심히 넣어서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두 장들 이렇게 같이 피트가 앞으로 오게 해서 이 PSA 카피가 한 장, 두 장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접습니다. 이렇게 좀 숫자가 바깥으로 보이게 접어서 저는 고무줄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그 서미션 레벨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만 보낸다 그러면 고무줄 묶을 필요가 없겠지만 이제 다른 카드들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렇게 한 세트를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트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여기 김승규 골키퍼 카드였죠. 꺼내서 이 카드도 처음으로 이렇게 열어보는데 뭐 예쁩니다. 진짜 색깔 예뻐요. 네뷸라라는 초이스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이제 뒤에 프린트 라인이 되게 큰 게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등급이 되게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선은 이제 첫 번째로 이 카드를 집어넣고요. 조심히 항상 조심히 경건한 마음으로 이렇게 넣어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카드 이것도 제가 이제 일본에 가서
그 미스터 유니버스를 좀 사가지고 오픈했을 때간 건데, 뭐 카드가 그렇게 뭐야 가격이 높지는 않네요. 안타깝게. 근데 뭐 그래도 그레이딩 해보면 기분이 좋아요. 예. 네. 어떤 등급을 받는지 이런 것도 좀 재밌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그레이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포켓몬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또 한국 포켓몬 다 그레이딩 됩니다. 제가 지금 그레이딩 할 만한 한국 포켓몬 카드가 없는데 있으면 저도 많이 한번 보내볼 예정입니다. 이제 그냥 서미션 넣으실 때뭐 2022년도 포켓몬, 그다음에 코리안 딱 치면은 한국 그 포켓몬들이 쫙 나올 겁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이제 김승규 카드 위에, 그리고 포켓몬 뒤에 이렇게 딱 해서 이것도 반으로 접어요. 또 반으로 접고. 그러니까 꼭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해요. 아, 좀그 오게나이즈 하시는 분이 헷갈리지 않도록, 또 카드들이 이렇게 막 다른 데 이렇게 풀리지 않도록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두 세트가 있는데 뭐 조금 이게 너무 헐렁해 보인다 그러면 이런 박스들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런 박스도 자주 사용하는데 그럼 보여드릴게요. 우선 이 카드 두 개를 이렇게 앞뒤로 붙인 다음에 페인트 테이프라고 하죠? 페인트 테이프 한 바퀴 돌립니다. 박스가 움직이지 않도록 이렇게요. 이거는 이제 좀 필요한 단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구겨지지 않도록 최대한 방지를 하려고 이렇게 박스 두 장을 같이 붙입니다. 저보다 더 이런 쇼핑이나 이런 거에 도사들이 많으실 걸 알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제가 뭐꼭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는 못하지만 우선은 저는 이렇게 한다는 거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요. 또이 카드도 이런 박스를 구해왔네요. 제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카드가 박스가 조금 이렇게 찌그러져도 끝에가 카드는 손상이 없도록 최대한 방지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이렇게 우편 배달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막 던지고 그러는 것 같지는 않아서 한 번도 뭐 이렇게 카드가 깨지거나 그런 적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운이 좋았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렇게 카드를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 빈박스, 이 스타겟스 빈박스가 하나 있었는데 여기 다 들어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냥 이렇게 눕혀야 될것 같습니다. 눕혀서 보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님들은 조금 더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맞는 박스를 찾으세요. 저는 오늘 재활용 수거를 벌써 다 해버려가지고 마땅한 박스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또 너무 크게 부피를 들어가면 가격대가 올라가더라고요. 보낼 때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저는 이렇게 밑에다가 버블 래퍼를 하나 넣고, 그러고 이렇게 위에 카드를 눕힌 후에 그 버블 래핑을 한 장을 더 이렇게 쑤셔내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잘 들어갈 것 같고, 카드 자체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구겨지지 않고, 이게 다 박스랑 이런 것들이 다 문제라. 아무튼 다 들어갔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테이핑을 해야겠죠? 자, 돌렸습니다. 이제 이거는 택배 가서 보내는데, 여기에 제가 또 링크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이에요. 이게 다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보내면, 한 가지 깜빡한 게 있는데, 제가 방금 전에 한 것처럼 여러 개의 서미션 티어들을 보낼 때는 꼭 해야 할한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여기 아까 전에 제가 갔던 데로 다시 가보시면 이제 대시보드인데, 여기가 방금 전에 제가 만든 두 개의 서미션입니다. 이거를 한 번에 보내니까 한 번에 보낼 레이블을 만들어지죠. 이걸 프린트를 해서 여기 박스에 자르셔가지고 같이 붙여주시면 쉽게 프로세싱이 됩니다.
현지에서 카드를 받으면 딱 이제 서미션 폼에 나와요. 카드를 받았으니까 이제 어느 스테이지에 있는지 또 PSA 그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또 바로바로 보일 수 있고요. 그래서 많은 발전들이 이렇게 있어서 참 세상이 좋아졌네요. 아무튼 처음으로 이렇게 한국말로 어떻게 PSA 등급을 보내는지 만들어 봤는데요. 뭐 질문이나 제가 까먹고 터치하지 않은 포인트들이 있으면 코멘트에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에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 꼭 구독해 주시고 또 앞으로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t was awesome.